어머 어머 대박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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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부럽다 우리도 한번 박력 있게 키스 한번 해볼까? 여러분 키스를 할 때 당연히 고개를 돌리죠. 그렇지 않으면 코와 코가 부딪히잖아요.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른쪽? 아니면 왼쪽?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03년 연구진은 독일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커플들이 키스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해요. 그 결과 65.5%의 커플들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키스를 했고 나머지 35.5%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결과는 독일에서만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. 2011년 네덜란드, 2017년 방글라데시에서도 사람들은 키스를 할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왜 오른쪽일까요?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서일까요? No. 꼭 오른손잡이, 왼손잡이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. 사이언스 데일리의 줄리안 패케이저는 정서적인 상황에서는 고개 방향 선호도가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2016년에 엘제비어에서 발간한 저명한 학술지를 보면 아이가 엄마 배에 안겨 있을 때 77%가 오른쪽, 18%가 왼쪽, 그리고 4%는 선호도가 없다고 나왔습니다. 다시 말해서 키스를 하거나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정서적인 상황일 때 우리의 고개의 방향 선호도는 오른쪽이라고 볼 수 있죠. 다음번에 누군가와 키스를 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. 지금까지 비욘디 차종훈이었습니다. 안녕.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.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. 아니야 괜찮아. 아니 편집에서 쓸게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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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